지난 시간에 본 것,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제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복을 받은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다. 화평케 하는 자는 이 사람만 나타나면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에 다시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그랬는데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 또는 이 사람만 나타나면 그게 그 모임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러다가 이 사람은 나타나면 어떻게 평화로워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자는 결국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는 자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즉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그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모세 율법에 따르면 누가 너를 쳐서 때려서 눈이 하나 빠지거든 너도 어떻게 해라? 너도 눈 하나 빼도 된다. 이빨 빠지면 너도 이빨 두 개 빠지면 너도 이빨 두 개 뺄 수 있다. 그런 모세 율법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모세 율법보다 어떤 율법, 어떤 말이에요, 여기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의 원수를 진노하심에 맡기라. 네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누가 너를 주먹으로 쳐서 너 이빨이 두 개가 빠졌다. 너희들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모세 율법하고 다르죠, 그렇죠? 그 모세 율법보다 이 말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사랑 쪽으로 가고 있어. 전쟁으로 가고 있어요. 화평 평화로 가고 있어. 평화. 그래서 평화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너희 누가 너의 눈을 하나 빼거든 친히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진노하면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진노가 있는 곳에서는 증오가 있고 싸움 전쟁이 있지 평화가 있을 수 없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직접 복수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면 너희들은 평화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복수란 어떤 복수일까? 그래서 옛날 모세 시대 수준이 낮았던 시대, 그렇죠? 도덕성이 따라 땅에 떨어져서 그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인 뭐 이런 유치한 법을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의 법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너희가 그 사랑을 느꼈다면 이제는 그 모세의 율법, 그 수준이 낮은 불완전했던, 왜 하나님이 그 모세 시대에는 그렇게 불완전하고 수준이 낮은 율법을 주셨다고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너희 백성들이 너무너무 완악해서 그랬다. 그래서 마누라가 지경은 뭐요? 내버리라고도 그랬고.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법을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에게 줄 수가 없어서 모세라는 인간을 통하여 주신 것이다. 그래. 자,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돼서 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아, 복수한다는 것은 너희들에게 복수할 권리가 없다.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있으니 내가 너희들의 원수를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자, 하나님이 복수를 해주시겠다는 게 대신 어떻게 복수를 해주실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런 분이야. 그런 분한테 내 복수를 맡겨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수를 대신 해줄 거다. 하나님의 복수는 어떻게 하는 걸까? 여기서 이제 복수에 대한 원수 갚음, 그 복수에 대한 단어에 대한, 복수라는 단어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가 있고 우리들의 견해가 있어. 그게 완전히 뭐예요? 다르다는 것이 딱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자, 보세요. 그럼 하나님한테 내 복수를 맡기면, 맡기는 건 어떻게 하면 되나? 네 원수가 네 눈을 하나 뽑았는데, 네 원수가 배고파 줄이거든, 먹여주라. 목말라 하거든, 뭐요? 마시게 해주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 원수를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수. 여러분, 복수라는 단어는 무서운 단어입니다. 그렇죠? 내가 복수하고야 말 거야. 너 죽이고 뭐요? 나 죽이지. 죽음을 각오한 복수. 그래서 이 복수 때문에 유전자 꺼져 한 거죠. 그죠, 두고 보자. 이놈의 새끼, 또는 여자들 두고 보자. 네 년을 내가 서서히 뭐여? 시파로 타버리죠. 유전자 꺼지죠. 완전히 누구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악령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악령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지 말고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것은 사랑이야. 그래서 내가 하는 복수를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의 복수는 네가 직접 복수를 하면은 너는 네 발로 누구의 품으로 들어간다? 악령의 마귀의 품으로, 사망의 품으로, 죽음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네가 네 원수를 나한테 맡기고 내가 너 대신 복수하게 하면 나는 유전자가 켜진다 이 말이. 와, 눈 빠지고 유전자 켜진다. 그거는 뭐예요? 기적이야, 그렇죠? 예. 자, 그렇게 하고 싶냐? 그렇게 해보라는 거지. 그렇게 이제 원수를 무엇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래서 이제, 누가 내 눈을 뽑았다. 그러면 하나님도 내가 분노한 것처럼 하나님도 내 원수에 대하여 분노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내가 깡패한테 맞았다. 내 눈이 빠졌다. 하나님도 내 눈을 뺀 깡패를 향하여 무엇을 느낀다? 분노를 느낀다. 그 분노, 그 진노에 내 원수를 맡기라. 자, 성경을 이렇게 배울 때, 여러분,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특히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뭐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리고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유전자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는 생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의 입장, 환자로서의 여러분의 입장으로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뭐를 받아야 돼? 생기를 받아야 돼. 생명을 받아야 돼. 그 생명은 사랑. 여러분뿐만 아니야. 모든 사람이 그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을 것은 생명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필요한 우리 모두가 악령의 이끄는 대로 지배하로 들어가본 우리 유전자 꺼지고 우리의 질병만 더 악화되고, 우리는 죽음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 딱 보니까 다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응? 자,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래놓고 네 원수가 줄이거든 뭐예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진노라는 단어의 뜻이 전혀 우리가 생각하던 진노가 아니야. 그럼 하나님의, 우리들의 진노는 여러분 뭐 설명 안 해도 뭐예요?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거꾸로야, 뭐 반대야.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그래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렇게 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너의 머리,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게 될 것이다. 참. 그러면서 너는, 자, 원수는 악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너는 선으로 어떻게? 악을 이길 것이다.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악을 악으로 대결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그래, 그렇게 해야만,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마라. 우리는 원수가 없는 것을 악을 뭐예요? 악으로 갚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복수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하나님의 복수는, 놀랍게도, 악을 무엇으로 이긴다? 선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예, 네, 그게 하나님의 복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거 보면, 이것이 생명의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법칙을 모르고, 사망의 법칙, 때로 따라갔단 말이에요. 악을 뭐예요? 악으로 갚아야 돼. 놈, 그런 놈을 가만두면 되나? 죽여버려야지. 이것이, 그래서 이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는 세상으로 쫙 역사가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또 악을 악으로 갚고, 또 악을 악으로 갚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은 점점 뭐예요?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그렇게 되었다. 자, 여러분, 질병 치료법도 봅시다. 내 몸에 암이란 게 생겼어. 암은 악해. 왜 악해요? 나를 죽이는 거니까. 그렇지? 그 이 악한 암이 생겼다. 그래서 이 세상 치료법은 이 악한 놈이 생겼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 새끼, 이 자식들을. 그게 악으로 악을 갚는 치료법이 현대의학의 치료법이다. 뉴 스타트는 뭐예요? 악을 암을 잘 달래라. 왜? 너희들의 정상세포들이 네가 하도 그동안 뭐예요? 고생을 시켰으니까. 정상세포들이 변질이 돼가지고 암세포가 됐잖아. 달래. 그렇죠? 내면의 환경을 바꾸어. 증오심을 달래고 분노를 달래. 그래서 암까지도 뭐예요? 사랑해. 암이 지금 너로 하여금 뉴스타트로 오게 했어. 그러면서 참 이 놀라운 생명 법칙 하나님을 알게 됐어.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자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최고로 악으로 악을 갚는 게 항암 치료야. 또 수술해서 째고 드러내고 그거 하니까 결국 악을 악으로 갚으니까 그 치료가 또 나를 어떻게 죽여. 똑같은 원칙이에요. 이 세상 원칙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악으로 악을 갚는 원칙은 그건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점점 악한 길, 죽음의 길로 갈 뿐이다.
그 속에서 야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다 같이 죽음으로 행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겁니다. 내 몸과 내 마음에 가장 좋은 것을 다 사랑해 주는 거야. 그렇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집어넣고 가장 좋고 깨끗한 건강한 음식을 먹고 가장 중요한 물을 마시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운동을 해주고 마침내 내 평생에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준 적은 없었어. 그렇죠. 나를 내가 너무나 혹사했어.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네. 내 유전자를 막 꺼가면서 막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이 세상,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달라도 달라도 얼마나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서 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뭐야 다르다는 것을 배우는 게 이 성경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 내 생각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내가 제시하는 길은 너희가 가는 길과는 너무나 다르다. 아니, 고기도 안 먹고 산단 말입니까? 너무나 다르다 이거지. 자, 그래서 얼마만큼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만큼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다. 땅과 하늘은 완전히 반대다. 이 말입니다. 땅에서는 사랑이라 그러면 그건 뭐야? 조건적 사랑이야. 하늘에서 사랑은 뭐야? 무조건적 사랑. 이래서 이게 완전히 다르대, 사고방식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늘나라의 천국에 전쟁이 있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요한계시록 전쟁이 있었다. 하늘이죠. 전쟁이란 것은 왜 발생하는 거예요? 의견의 생각의 차이 때문에 싸우죠. 그렇죠. 아무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사이가 좋은데 아기가 태어났어. 아기의 교육 방법이 남편하고 뭐예요? 아내하고 다르면 싸워요, 안 싸워요? 생각이. 그러니까 하늘이 왜 하늘과 땅의 생각이 다르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이 하늘에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아주 가깝게 하나님을 모시고 있던 천사장, 천사 중에 우두머리, 그 루스벨이라는 천사가, 무조건적 사랑을 계속하다간 뭐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용서하고 또 사랑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 생각과 다른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말 잘 듣는 놈만 사랑하고, 어떻게?
말 안 되는 놈은 그런 놈들은 벌 주고 죽여야지. 이 생각의 차이로. 그러니까 그게 벌써 뭐예요?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에 대한 새로운 의견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이제 하늘 전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 사자들이라는 건 다 천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용이라는 것이 나타나죠. 이 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개념을 어떻게 그거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의견의 차이, 충돌이 생겨서 어떻게 되었냐면,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 3분의 1도 이 용을 따르고, 그래서 전쟁이 났는데, 그래서 싸움이 났는데, 이기지 못하여, 용의 무리들,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그 큰 용, 사단이 쫓겨나니, 얘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 속여. 어떻게 속여요? 무조건적 사랑 그거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말 안 듣는 놈은 벌 주고, 그래서 말 잘 듣는 놈은 상 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도 의견이 뭐예요? 나눠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다 이거죠. 그런데 결국은 사단이 온 천하를 무엇으로? 조건적 사랑이 옳다. 그런 생각으로 속이는 자야. 그래서 그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이제 함께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내어 쫓기니, 어디로 내어 쫓기니? 땅으로. 그래서 우리 땅이라는 것은 이런 곳이다, 이 말이야. 예. 땅은 어떤 곳이다? 그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사자들, 악령들이 어떻게? 내가 쫓긴 곳에 우리가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완전히 사단의 생각으로 속아가지고 조건적 사랑이 옳다.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생각과 땅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늘의 생각은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 즉 원수라도 어떻게 배고프면 먹여주고, 목마르면 마시게 해주고,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것이 생명이야, 생명.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진노,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말과 땅에서 진노한다는 말은 정반대로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들의 진노는 우리들에게는 사랑한다, 진노한다, 이거는 정반대 말이야.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진노한다, 사랑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다, 이 말이야. 어떻게 같고? 자,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울 때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우리들의 진노라고 오해하고 성경을 배우면 성경은 철저히 조건적인 성경이 돼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왜 그러냐?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은 여기저기 성경에 등장합니다. 하는데, 자, 예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고, 믿지도 않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 뭐. 그럼 이거 뭐예요? 예수 잘 믿는 놈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안 믿는 놈은 뭐예요? 이 나무 새끼들, 그러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조건적이에요. 믿으면 사랑하고, 안 믿으면 뭐예요? 이 새끼들, 빨리 안 믿어. 안 믿으면 죽여버려야지. 이렇게들 다들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왜?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식대로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 하나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그 사람들 위에, 어떤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위에 머물러 있다. 머물러 있다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아, abide. The wrath, wrath는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abide, 머물러 있다는 번역보다 더 좋은 말, 좋은 뜻이네요. 예. abide라는 말은요,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떠나지를 않고 뭐예요?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화났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면, 믿는 자들은 자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더 이상 진노가 없어지고, 안 믿는 자들은 뭐예요? 계속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그들 위에 떠나지 않고 함께 계속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떠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생기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고 죽어버리지. 하나님의 진노가 그 믿지 않는 사람 위에,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이 말을 올바로 이해해야 진노가 무슨 말인 줄 알아. 자, 우리들의 진노 한번,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들은 그 원수가 미워서 화가 나서 뚜껑이 열려가지고 어떻게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진노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도 그럴까? 그건 아니라야 돼. 만약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들의 진노와 같은 것이라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왜?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야.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왜? 그런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실 수가 없어. 생명을 주실 수가 없지. 필요 없어. 우리하고 꼭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란 건 뭘까? 하나님 진노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들이 있는데, 귀한 아들이 있는데,
이 녀석이 마약하고 맨날 술 먹고 도박이나 하고 막 아무거나 뭐 몸에 해로운 거나 막 먹어치우고 그러니까 몸이 점점 뭐요? 악화돼서 예. 간이 나빠져서 간에 암이 생기고 간경화가 와가지고 복수가 차고 황달로 눈이 노래지고 큰일 났어. 그거는 현대의학으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어. 복수가 찼다, 간경화가 왔다, 복수가 찼다 이렇게 되면 현대의학으로는 끝이야. 어떤 치료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로 복수가 찼다, 간 경화 때문에 복수가 찼다. 그러면 그거는 서서히 2년 안에 뭐예요? 죽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런데 이 아빠는 자기 아들이 그런 아들인데 뉴 스타트로 가면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뉴스타트로 데리고 가고 싶어 죽겠는데 이 자식은 맨날 엉뚱한 짓만 하고 있어. 그래서 뭐 도박하다가 다 가진 거다 날리고 아빠가 준 돈도 다 날려버리고. 응? 뉴스타트로 데리고 가면 얘가 하나님도 만나게 되고, 몸도, 뭐예요? 회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노숙자가 됐대. 그래서, 서울역에 노숙자 있습니까? 그래서 그 노숙자인데 찾아가서 아들을 보고, 야, 뉴스타트 가면 살아. 이렇게, 병원에서는 안 돼. 그래서 이제 손을 잡고 가자. 아빠하고 같이 가자. 자, 차에 타. 설악산 가자. 근데 이 자식이 아, 이거 놔요, 이거. 뭐, 여기서 죽지 뭐. 뭐 살아서 뭐 해요? 놔요. 그러지 말고 가자. 아, 이거 안 놔요, 이거? 속 터져요, 안 터져요? 이 아빠는 이런 아들일지라도 어떻게 지금 살리고 싶어. 근데 안 살고 죽겠대. 그런 사랑하는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속 터지는 것을 진노라고 그래. 즉, 우리 인간의 죄인들의 진노는 못 죽여서 속 터지지만은 하나님의 진노는 뭐예요? 못 살려서 갖는 진노다 이 말이에요. 안타까움이다 이 말이에요. 속 터져 죽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이 아들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 너무너무나 기쁜데 아직도 다 그 자기 아들 예수가 자기들을 구원해 준 것을 믿고 기뻐하고 있는데 자식들은 아 그거 필요 없다는 거지. 구원해 줬다 이거야. 너희들 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런데 아 그거 뭐 웃기지 마셔. 나하고는 상관없어. 뭐 당신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그거하고 나하고 난 아무 상관도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아빠가 속 터져 안 터져? 왜? 그대로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은 결국은 죽어서 흙되고 끝나.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니까 못 떠나는 거죠. 계속 머물러 있어야지. 무엇과 함께? 그속 터지는 안타까움과 함께. 그래서 언제라도 기회가 생기면 뭐예요? 자기 아들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구원을 줘서 다시 재창조해서,
천사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도록 만들고 싶은데, 근데, 나 그건 상관없어요.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 하나님, 십자가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을까? 그 말은 속 터졌을까? 안타까우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상구도 떠나시지 않고, 팽개치고 떠나시지 않고, 그 속 타는 마음으로 계속 나를 기다리고, 기다려 주셔서, 결국은 이렇게 구원을 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사, 하나님이 분노하사, 구약 성경에 쪽갈렸어. 그런 분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식으로 읽지를 뭐요?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응? 이 하나님의 분노를 잘못 오해하면 성경은 완전히 엉뚱한 책이 돼버려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악해서 하나님이 뭐요? 진노해가지고 불덩어리를 뒤집다 퍼부어가지고 다 태워 죽여버렸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이상구의 친구 중에 이상구를 속여가지고 완전히 사기를 쳐서 이상구를 완전히 뭐예요? 빈털터리 거지로 만들었다. 이 녀석은 어디로 돌아댕겨? 강원랜드로 돌아댕기고 도박해가지고, 그리고 또 마약을 하고 해가지고, 이 녀석도 뭐예요? 완전히 죽게 생겼어. 이것을 하나님은 그 이상구 돈을 사기쳐서 뺏어서 그렇게 마약하고 도박,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래도 이상구는 도박,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제 거지처럼 됐어도, 그래도 이상구는 누굴 믿어? 하나님 믿고. 근데 이 자식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상구는 그래도 이 로마서를 읽고, 그래, 내가 미워하지 말자. 자, 그래서 이상구는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이제 새 빵을 또 얻었어. 집도 다 날렸는데. 그런데 나를 사기친 그놈은 어떻게 돼버렸어? 돈 다 날리고, 강원랜드에서 다 날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노숙자가 되니까. 그래서 이상구는, 그놈이 불쌍해. 그래서 어떻게? 서울역 가서 그 자식을 데리고 와서 새빵에 라면도 끓여주고, 그래서 돌봐줬어. 그 몸 다 망치다가, 이 자식은, 상구가 그렇게 해주니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이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자기가 했던 짓하고는 완전히 반대 길을 가고 있는 친구를 본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여기입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하므로 네가 상구 네가 그 네 원수 너 그 친구 사기꾼
내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다.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거라. 잘 먹여놓고 이 자식 잘 때 뭐요? 버겋게 단 숯불을 그냥 콱 얹어서 복수하라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 숯불이라는 말이 이게 참 이거는 성경을 공부한 사람만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의 숯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의 숯불은 그 모세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대신 죽죠. 그리고서는 그래서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데 모세 율법에 있는 제사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대신 죽게 하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그 언약이죠. 자, 그런데 이제 숯불이라는 건 뭐냐면 그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이 이제 양이 칼에 찔려서 죽어요. 그렇죠. 죽을 때 이제 그 제사장은 그 죄를 진 사람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결국 나의 죽음을 누가 대신 죽어 주는구나. 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 주는구나. 아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아,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는 용서를 받았으니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뭐요? 살아야지. 라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양, 제물의 양의 몸에서 이제 그 기름을 떼내요. 떼내가지고 제단이 있는데 그게 숯불을 피워서 그 제단 위에 숯불 위에 그 기름을 얹어 그 기름을 얹으면 그 기름이 타겠죠. 그러면 기름 탄 그 연기가 쫙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숯불은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불로 인하여 기름을 태운다. 그 레위기 3장에 보면 기름 태우는 얘기가 나와요. 기름을 태운다는 말은 기름은 뭐를 상징하냐면 죄를 상징합니다. 왜? 어떤 양이나 어떤 소나 동물들이 풀을 뜯다가 예를 들어서 살충제, 뭐 DDT, 뭐 이런 독한 거, 뭐 먹으면 죽는 거를 같이 먹고 그런 독소들이 흡수가 되면 그 독소들을 따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름에다가 저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미국 가면요 사냥하는 계절에 보면 그 사냥터 입구에 보면 절대로 기름을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 DDT 뿌리고 살충제 뿌리고 제초제 뿌리고 그거를 사슴들이 먹고 그 독소들을 다 어디에 저장하고 있으니까 기름에 저장하고 있어. 그래서 기름은 우리를 죽이는 독소를 저장하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죽이는 것이 우리의 뭐예요? 죄.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어. 그래서 그 기름은 따로 떼서 어디에? 태워라. 그 기름을 태운다는 것. 그것은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이라는 것은 사랑의 불로 태우면, 아, 기름이 탁
뿌리면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타는 냄새를 좋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3장. 레위기는 제사 지내는 것을 설명하는 레위기 3장을 보면 두 공팍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과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콩팥도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그 기름들을 단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 불태워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누구의 것이라? 여호와의 것이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무슨 말이야? 그 기름은 죄를 상징하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뭐요? 또 안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들의 모든 죄 기름은 누구 거라? 하나님 거다 이 말이야. 박수. 그리고 그 기름이 타서 죄가 없어지는 그 향, 그것은 하나님께는 뭐예요? 향기로운 냄새다, 이 말이에요. 얘가 내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는구나. 구원을 받아들여. 그러므로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사실 기름 삼겹살 때려 먹으면 고혈압 걸리고 동맥경화 걸리고 온갖 삼겹살은 그건 안 돼. 그 기름 덩어리를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자. 네가 그 너를 사기치고 너를 거지로 만들었던 그 친구를 네 새빵에 데리고 와서 라면이라도 끓여주고 마시게 하고 자게 하고 그렇게 해주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그 녀석의 너를 거지로 만든 사기친 그 녀석의 머리. 머리는 생각입니다. 머리 위에 뭐? 숯불. 숯불은 뭐예요? 그 죄를 태워서 죄를 사하는 용사. 그렇게 해주면 내가 그 자식을 용서하는 것으로 느끼게 안 느끼게? 느끼죠. 그러면 그 녀석이 뭐라 그래? 상구야. 내가 너를 완전히 거지로 만들었는데 네가 이렇게 나를 사랑할 수가 있냐? 그럼 상구가 뭐라 그럴까? 나는 너를 내 마음속 깊이는 사랑하긴 아직 힘들어.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용서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이래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방법이야. 그러면 이 자식이 눈이 이렇게 되면서 뭐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내 같은 놈도 사랑한다고? 너 진심으로 한 말이야? 그럼. 나는 네가 나를 사기쳐서 이래서 나는 내 마음 속에는 아직도 네가 믿고 그래. 우리 하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도 사랑하라고 그러지만 그거 잘 안 돼. 되지만 나는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너를 진짜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자식이 감동받겠어 안 받겠어? 상구야, 그러면 네가 댕기는 그 교회에 나도 따라갈래. 그래서 그 자식이 하나님이 자기를 상구를 그렇게 거지를 만들어놔도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애가 어떻게 됐게? 확 변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감동을 받고 그러니까 그동안 술 먹고 뭐 이래서 간이고 뭐고 다 낫겠어, 안 낫겠어. 다 낫고. 예. 네. 그래가지고 자식이 이제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제, 예. 네. 이제, 네. 나가서 알바도 하고, 응. 그래가지고 이제, 아, 이제 착실해졌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아 저 녀석 어. 그 알바하다가 또 좋은 직장 얻고 어 그래가지고 상구야 내가 네 돈 다 갚아줄게 그래서 그 녀석이 다 해서 성공해가지고 예 10년 만에 사기친 돈 다 갚았어.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복수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 원수가, 내 손으로 내 원수를 죽이는 것이 복수가, 그건 사단이 바라는 복수고, 하나님이 바라는 복수는 뭐예요? 그 원수도 상구야. 그 내 친구 그 원수 그 자식도 너처럼 나를 만나서 너와 함께 천국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복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수라는 단어는 하늘에서의 복수와 땅에서의 복수는 뭐예요? 천지 차이로 다르다. 자, 어느 복수가 아름다워요? 하늘의 복수가 아름답죠. 그 아름다운 복수를 여러분이 아, 천국에서는 복수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때, 아, 정말 아름답다. 정말 선하다. 정말 진실하다. 그 진선미가 하늘의 복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수 안에서 하늘의 복수로부터 물씬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 그 생기로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